Hi guys, Happy New Year and Happy Saturday. Let's praise the Lord together.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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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자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성령의 예배 하나님 드려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하나님 예배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쳐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oday's verse is Deuteronomy 6 and 5.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m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이 온라인상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번 주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미팅을 가졌었어요. 그때 굉장히 목사님 마음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토요일 모임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예배가 없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참 쉽지 않은 예배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해이해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그 예배를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의 1년 동안 이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목사님도 온라인 수업하면서 과연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게 학업적으로 능률이 좋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감하리라 믿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공부가 잘 됩니까? 네, 잘 안 되죠. 온라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고 또 수업을 잘 못 들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해서 공부했다면 아무리 온라인 수업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목사님이 대학교 때 이제 목사님 이 전공이 토목공학이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Civil Engineering이죠. 목사님 전공이 이제 Civil Engineering이었는데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었어요. So I was not interested in my major, civil engineering. 그래서 늘 항상 졸업을 하면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기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 시빌 엔지니어링 이 메이저로 시빌 엔지니어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기사 자격증이죠. 그거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 야 그래도 내가 이 아무리 내가 흥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시빌 엔지니어 서티피케이션은 꼭 취득하고 졸업을 하자 생각해서 정말 한 6개월, 9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그때 잠깐 6개월, 9개월 동안 공부했던 그 공부량이 대학교 3년 동안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양보다 더 훨씬 많았고 더 재미를 느꼈었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에서야 아 나는 이 시빌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너무 해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 너무 하고 싶었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정말 뭔가 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면 저 그때 저 혼자서 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 해준 게 아니라 목사님 혼자서 온라인 수업 들어가면서 책 찾아가면서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공부를 했더니 공부에 대한 재미가 생겼고 능률도 있었고 성적도 좋았고 결국에는 네, 시빌 엔지니어 서티피케이션까지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났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아마 성취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이 읽었었던 메인 verse Deuteronomy 6 and 5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혼자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취미 생활이나 그런 특기가 아니라 예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동안 드렸었던 이 온라인 예배처럼 1년 동안 진짜 마음 없이 드려지는 이 스마트폰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정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행위이기도 해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하기 싫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마 지옥일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그래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건 아는데 목사님 참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쉽게 생기지가 않아요. 저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억지로 목사님 눈치 봐가면서 그리고 리뷰 눌러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분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또는 나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신께서 정말 하찮은 창조물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법을 지키려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지켜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이유가 정말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천천히 예배를 이제 오픈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또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에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숨 쉴 수 있고 우리의 영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righteous way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게 가냐면은 마귀가 주는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배가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재미없어지게 됩니다. 지루해져요.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모든 게 다 지루해지게 됩니다. 왜냐? 세상의 것이 더 재밌거든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더 쾌락적이고 짜릿하거든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BTS 보는 게 더 재밌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더 재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보는 게 더 재밌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고 팝콘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더 재밌습니까? 답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교회에서 우리가 재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그 안에는 쾌락이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끔씩 혼동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분명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죄에서 구원받는 그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세요. 2021년 이제 조금 지났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 행복한 삶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기를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토요 모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주 이제 주일날에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얼굴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Bye bye.